나 이거 브이로그 잘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해. 이런 거 말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닌 거죠? 저 아파트를 언젠가 가야지. 혜인아 생일 축하해. 이게 뭐야. 오늘은 아이키의 집들이. 아, 나 이거 브이로그 잘 못하는데. 콩이야, 콩이가 브이로그 좀 대신 찍어줄래? 이쪽도 콩 박사님을 하세요. 삐리 디리리. 정신없는 와중에 이것저것 하면서 아, 이사를 결심해 가지고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얘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얘도 뿌염이 있어. 뿌염. 아이키도 뿌염. 구조가 일자형으로 돼 있다고 해야 되나? 화이트 우드를 좋아해가지고 집에 있을 땐 좀 편안한 느낌 인테리어를 해봤어요. 어? 뭐야? 자, 저희 집 손님들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택배 안 시켰는데? 쟤들아, 어, 콩이야, 콩이야, 콩이야. 콩이야, 울어, 울어. 아니, 사람이 좀 그리웠나 본데? 저도 있었어요. 사람이라니. 네, 우선 들어오시면 아마 콩이 들어올 거예요. 네. 집들이 선물 갖고 왔는데. 어? 우와! 아, 잠깐만. 어, 근데 약간 신나는. 아니, 보통 집들이 선물 휴지 이런 거 갖고 오잖아요. 진부하니까. 아. 어, 근데 약간 사과 보이는데? 제일 잘 나온 사진으로 한 건데. 아, 그래요? 뭐야? 강아지 진짜 귀엽다. 귀엽죠? 이름이 콩이에요? 네, 콩. 콩만 해서 콩이에요. 콩이야. 안녕하세요. 인사해. 어. 여기가 이제 저희 거실입니다. 우선 아니 민망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소파가 좀 많이 꺼졌네요. 아니, 아 이 꺼지다니요. 꺼지실래요? 아 이게 보통 소파가 이렇게 각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불편해요. 얘는 이렇게 앉자마자 이렇게 푹 꺼져요. 그래서 진짜 이 몸을 다시 못 일어나게 하는 그 산지는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됐어요? 네. 이게 원래 컨셉이에요. 뭐 빈티지 이런 느낌처럼. 아, 빈티지를 사신 거예요? 아니요, 새 거예요. 나가실래요? 제가 또 은평구에서 그래도 한 11년 살아서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저 아파트를 언젠가 가야지 이런 했어요. 물론 전세지만. 아, 어색하네. 어, 그러면 주방도 좀 보여주세요. 주방 이렇게 오시면 저희 집이 구조가 사실 그 많지 않은 구조거든요. 소파 이렇게 놓고 부엌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저희는 아예 이렇게 일자로 소파 뒤에 바로 저희가 테이블을 놓고 여기가 이제 부엌입니다. 요리하세요? 아, 요즘에 요리를 하는 사람 있나요? 이번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되게 간단하게 했어요. 벽지랑 그냥 시트지 정도? 기존 틀은 다 그대로. 타일만 좀 저희가 달았는데 원래는 이제 연두색 여기 시그니처 컬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알죠? 요즘에 투데이 하우스라고 그 있어요. 오늘의 집. 네, 맞아요. 어, 얘기해도 돼요? 무슨 소리예요? 유튜브인데 당연하죠. 아, 진짜? 네. 아, 나 유튜브 이런 거 안 찍어봤잖아. 스타벅스. 아,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돼요. 아, 네. 오늘의 집 매니아예요. 진짜 좋아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리뷰를 많이 해놓으시거든요. 아, 이 타일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감성 사실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아,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게 식기세척기. 제가 사실 그 설거지를 손설거지 좋아하는데 이게 약간 그 또 이거 희열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왜 쓰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제 식기세척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여기 전에 살던 분이 이걸 아예 안 쓰셨어요. 작동법을 모르셨다가 저희 이제 배우자가 이거를 뚝딱뚝딱 이제 잘 고쳐가지고 다시 잘 쓰고 있습니다. 꿀템 같은 건 없나요? 꿀템? 꿀템 많은 것 같은데요? 아, 여기는 저 궁금한 거? 분명히 뭐 댓글로 또 지저분하다, 살림을 왜 저렇게 하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 진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정리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근데 혼내지 마요. 난 고치 의향 있으니까. 그 요즘 보니까 막 이런 거 통으로 해서 막 다 많이 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귀찮아. 냉장고는 새로 안 사셨나봐요. 사실 냉장고가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바쁘신 어머니들이 꽤 많으세요. 모든 어머니들의 냉장고가 완벽하다라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자,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진짜 사람 냄새 나는데요? 음식 냄새도 나요 여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나름 유통기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봐봐요, 사람 냄새 나죠. 아 잠깐만요, 근데 보드카를 왜 냉동실에 넣어? 보드카를 원래 냉동에 넣어야 돼요. 이 보드카는 얼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주류 백화점에 갔을 때 거기 일하시는 직원분이 보드카는 실온에 두지 마시고 냉동실에 넣으라고. 어 냉장고 또 있네요. 아 요거는 김냉. 오 너무 힙한데? 시크로 이제 되게 스트릿하게. 아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김냉일 수도 있고 술냉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세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아 또 이게 또 스트릿 우먼 파이터 2에서 나온 그 하이볼. 그 PPL 아니고 아무래도 제가 또 원 멤버다 보니까 요거를 받았어요. 요게 근데 핑크색도 있고 요것도 있더라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와이너리. 와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막 잘 알지는 못하고. 그냥 되게 일반 집이랑 똑같죠 뭐. 술을 많이 드세요? 아 너무 좋아요. 양적으로 많이 먹기보다는 그냥 하루에 와인 한 잔, 뭐 맥주 한 잔 이렇게 꼭 마시는 걸 좀 좋아하고. 뭐 마시세요? 네? 아유 어떻게 대답부터. 저희 유튜브는 진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생일주 혼자 먼저 해도 돼요?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카베네 쇼비뇽을 좋아하고요. 혜인아 생일 축하해. 아 나 못하겠네 이러고 진짜. 연우가 이렇게 엄마 혼자서 술 먹고 있는 거 보면 뭐라 그래요? 연우는 근데 이제 너무 적응을 해서 걔한테는 그냥 엄마가 물 마시는 느낌? 요즘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안방에다가 침대 놓잖아요. 저희는 안방에다가 무슨 그 드레스룸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옷을 좀 잘 정리하기 위해서 제일 큰 방을. 옷한테 가장 큰 방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이게 꼭 그 편견을 깨면 되거든요. 큰 방에다가 침대를 놓으면 여기 위에 공간이 넓어서 오히려 저는 잠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또 구해줌즈 이런 거 진짜 재밌게 보는데 집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옷을 벗어서 세탁기에 넣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씻고 잠옷을 여기서 갈아입고 나가기만 하면 돼. 그럼 이제 훨씬 동선이 편리해지죠. 자취는 한번 싶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안 봐요. 왜냐면 자취를 못 해가지고. 자취남은 그냥 유튜브 틀었는데. 아 그래요? 사연 받아가지고 인간인들 네. 찾아가서 집 소개하는 콘텐츠. 아 나는 자취남이라고 해서 아니 자취하는 남자를 내가 왜 봐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채널 이름이 그렇고 여자분들도 아, 나오고. 아 네. 봐야겠다. 알겠습니다. 아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는 가방인데요. 처음으로 샤넬을 구입한 내눈내산으로 저 미국에 그 댄스 프로그램 하러 갔을 때 이 가방인데요. 와. 사실 이게 그 뭐 빈티지 백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또 아 모르겠다 이건 뭐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 요만한 거 있죠? 클래식. 네. 그거보다 저렴하더라고. 제가 또 이제 댄서다 보니까 짐을 또 많이 넣고 저는 작은 거보다는 이제 좀 큰 거. 이거 남자가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안 되는데요? 아, 안 돼요? 괜찮네요. 요게 제가 산 것 중에 아마 제일 주지 않았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공연하셨을 때 뭐 좀 입었던. 이게 이제 제가 그 파이널 때 아~ 입었던 거. 요거를 저희가 바이크 샵에 가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 진짜 라이더 자켓. 멋쁜 언니들이 좀 이런 거 좋아해요. 걸크러쉬한 좀 매력이 있지 않나. 이런 게 있고 제가 요즘에 아 체크단방에 꽂혀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 좋아하는데 잠깐만 비켜보시겠어요? 요거 제가 또 최근에 산 그 스투시 체크단방인데 이런 거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편한 거. 어때요? 아이키님이 입으니까 좀 힙한 건가?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제가 입은 게 힙한 건지 이걸 비교를 해봐야 되지. 잘 어울릴 수 있잖아요. 오케이. 왜 다들 표정? 당장 벗어요. 네. 옷을 살 때 뭔가 기준이나 그런 게 있어요? 요즘 기준은 뭐냐면 한 번 입는 옷은 사지 말자. 이게 어디 찍히면 두 번 입기가 약간 좀 민망스러워. 최대한 무난한 거. 너무 댄서들이 본업에만 또 집중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댄서들이 진짜 좋아하는 옷. 진짜 좋아하는 옷. 이런 거 말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만 입는 건 아닌 거죠? 매니어드 하는 거죠? 뭐 입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 이거에다가 안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이너를 받쳐 입죠. 그쵸?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무대 의상 같은 느낌. 이게 웃긴 썰이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바구니는 저기 갖다 놓으세요. 바구니 같지 않아요 약간? 이게 이제 옷입니다. 근데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 아직 그 날을 못 찾았어. 근데 그러면 여기는 아이키님 옷밖에 없는 거야.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로 오시면 저희 이제 침실. 여기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자거든요.
아 처음으로 호텔 가면 항상 화이트 그 로망 있거든요. 편안하고 이렇게 좀 깔끔한 느낌. 처음으로 써봤는데 역시나 푸슉푸슉 하는 거 있죠. 이런 재질. 아이 침대도 같이 이렇게 나란히. 사실 고민을 또 많이 했던 게 아이가 이제 좀 크니까 독립을 시키자라고 원래 했었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배우자도 그렇고 가족들이랑 컸을 때까지 같이 잤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냥 아이가 좀 더 크기 전에 더 사랑할 수 있을 때 같이 그냥 한 곳에서 자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이제 산 마운틴 뷰가 있어서 그냥 이 뷰 하나로 저는 다. 그래서 액자 이런 걸 사실 잘 안 달아요. 그냥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왜 막 연우가 아빠랑 자고 싶어 뭐 이러면은 바꾸고. 아 연우는 혼자 자고 싶어 해서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잠은 혼자 자고 싶어 하는. 아. 그래서 이제 본인만이 그게 있고 괜히 또 이런 것도 좋아하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의 숙제이지 않을까. 아~ 예, 제가 10만을 받고 나서 실버 받았거든요. 저에게 이제 골드 버튼 선사해 주시리라. 짱 박아놓을까요? 어차피 골드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 좋아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는 연우방이고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저희 팬분들이 또 선물해 주신 건데 너무 투샷이 귀엽지 않나요? 아 우리 연우가 학교에서 좋은 일을 또 하고 있거든요. 멀리 사는 친구에게 힘이 돼주고 있는 본인의 용돈을 모았어요. 아 진짜요? 본인의 네. 용돈으로? 네. 여기는 우리 또 연우가 이제 점점 예민한 시기가 와서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자 이게 또 이제 저희 집의 아주 큰 포인트인데요. 제가 막 이사를 오면서 평수가 넓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복층이 생겼습니다. 제가 또 이사 오면서 가장 메리트를 느꼈던 부분이고 아이가 아직도 어리기도 하니까 뭔가 다락방에서 한번 놀아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조금 아이한테 있어가지고 그렇소. 여기가 계단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야 돼요. 다르네.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 제가 이제 또 좋아하는 이 다락방 공간은요.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뭐 많이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니 실제로 근데 여기를 안 쓰는 사람도 꽤 많은데.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분리를 시켜놨어요. 뭐 예를 들어 컴퓨터도 일상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개인적인 일을 해야 될 때 아예 위로 올라와서 할 수 있게 하거나 그리고 플스를 할 때 여기 올라와서 혼자 하라고 했어요. 어때요? 남자들 입장으로서. 이런 데 있으면 개꿀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개꿀이고 서로 이제 노터치 하니까 개꿀이고 어쩐지 여기서 안 내려오더라. 오른쪽 여긴 뭐예요? 이거? 아 여기가 조그만한 야외 공간입니다. 짜잔. 이제 또 가을 되면 여기 이제 또 단풍 들고 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약간 캠핑 온 그런 느낌 좀 감성나죠. 네. 저 여기서 이게 또 이렇게 탁 이렇게 책 보고. 책이 없던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책. 지금 생각은 사실 쇼폼을 여기서 많이 찍으려고 더 꾸며놓은 것도 있어요. 지금은 그걸 찍기보다 내가 그냥 여기서 쉬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여기서 또 힐링 받고. 그럼 이제 집속의 끝인가요? 집속의 이제 끝이니까 이제 돌아가세요. 아 왜요? 그럼 오신 김에 제가 오늘 제 생일이니까 미역국을 제가 끓여드릴까 싶은데 괜찮으시면. 네. 네, 이제 주방으로 가시죠. 얼마 만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요리를 막 엄청 못하진 않아요. 근데 약간 기본적인 건 해. 와 미쳤다. 벌써 맛이 있는데? 거짓말 안 하고. 네? 어때요? 어때요? 맛 없는데. 맛이 없는데. 진짜로. 아 뻥치지 말고. 방송 때문에 이런 거 파지 마요. 아니 한번 먹어봐요. 진짜로. 아니, 첫날부터 안 맞아? 솔직하게. 아직 아니. 와 말도 안 되게. 이 형 불인데요? 원래 그 본연의 맛으로 먹으라고 이혜정 선생님께서 아. 얘기하셨다고요. 아시죠? 미역국은 원래 좀 끓여야 되고 끓이면서 이거 뒷정리를 하고 제가 이거 안 드릴라 그랬는데. 살치살. 오. 하고 베이컨 구워줘야겠다. 그냥 맛있게 드셔야 돼요. 요리하는 거를 찍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는 진짜 해주고 싶어서.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저 요리 이거 나가면은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봐주십사. 나 왜 이렇게 쫄포가 됐지? 이렇게 하고 이제 밥만 푸면 돼.
와, 잘 익은 것 같은데? 육즙이 많이 안 빠져나가는 거. 이제 좀 어떻게 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갔나요? 좋은데요? 이게 뭐야? 아,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